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세계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전국 7개 지부와 세미나를 열고 환자와 가족의 영적 안정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6일 충북 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스님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최진영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종교적 영적 돌봄을 주제로 한 다경, 도우, 버피스님 등이 연불, 예술치료 등 다양한 호스피스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제주 지부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울산 지부 진말숙, 부산 지부 조혜숙 씨에게 제4회 더 아름다운 사람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